우리가 사랑하라 그러니까요. 너무 인간적인 사랑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간적인 사랑은 좋죠. 달콤하고 자극적이죠. 에고한테 참 자극적인데 뭔가 좀 약간 무덤덤한 것 같은 사랑, 내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해주는 사랑, 요 사랑이 제일 중요한 사랑입니다. 베이스에 깔려있는 인류애적인 사랑이 있어야 돼요. 베이스에. 안 그러면 감정적 사랑만 강조하면 여러분 그냥 뭐 카사노바가 되는 거죠. 좀 달라요. 인간의 어떤 감정에서의 사랑은요, 왜 문제가 있냐면 에고 자신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요. 그런 감정에는 엄청 들어가요. 에고가 누군가가 좋아 죽겠죠. 그럼 자기 그 감정에 대한 사랑이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집착이, 에고의 집착이. 실제로 그 사람을 배려하는가? 그럼 그렇진 않아요. 그 사람이 내 마음의 우주에 나타남으로써 내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걸, 뭔가를. 그렇지 않나요? 나 저 사람 진짜 사랑해. 목숨 걸고 사랑이 아주 위험합니다. 이런 정도. 이럴 때 이제 헤어지자고 하면 칼부림 나요. 내 우주에서 내가 제일 집착했던 게 어느 날 사라지겠대요. 너 인생에서 빠질 거야. 이거 요즘 막 그 위험한 거기에 매몰돼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요즘 나한테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떠난대. 이 사랑이 지금 애초에 건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사랑이 있어야, 애정이 있어야 우리도 삽니다.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전제해야 돼요. 다만 욕심은 항상 양심 51%가 지켜주지 않나요? 욕심 49%, 아주 사적인 애정 49%더라도 51%의 인류애적인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싫은 건 상대방한테도 하지 말자는 사랑이에요. 그게 있다면 상대방이 내 우주에서 사라지겠다고 했을 때 그 사람도 입장이 있겠지라고 어떤 배려해 볼 여지라도 있는데요. 요게 없고 사적인 애정 100%면요. 살인난다니까요. 네가 감히 어떻게 내 인생을 망치겠다고 작정을 했구나로 보이는 거예요. 애정이 증오로 돌변해버립니다. 엄청나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보다 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떠나겠대요. 내 인생에서. 끝이라고 생각해. 내 인생 어차피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끝을 막기 위해서 난 뭔 짓도 하겠다라는. 또 이 존재가 나를 떠나 다른 존재한테, 남자한테 가겠다. 그걸 보기 전에 막아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연달아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라면 하고 한번 생각. 저런 사람들은 왜 저 마음까지 갔을까? 애정이 갖고 있는 되게 위험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애정이 갖고 있는 위험성. 자기애거든요, 사실. 자기 사랑에 빠져. 자기가 남을 너무 좋아하는 그 감정에 또 빠져가지고 사랑에 빠져 있다고 착각한. 상대방의 사실은 겉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배려해 줄 생각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한 사랑이라는 건요,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사랑이거든요. 이게 인간적인 감정의 사랑과 성령의 사랑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랑의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애정이 풍부한 사람이 되시라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랑. 여러분, 나는요 잔정이 없고 영 까칠하고 막 아무튼 그런 사람이라서 그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저는 못 실천할 것 같아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이건 상당히 이성적인 사랑입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알고 나오는 사랑, 성령에서 나오는 사랑. 아시겠죠? 이 사랑이 늘 넘치시면 여러분은 사도고 보살이 되십니다. 잔정이 꼭 많아야 된다는, 그것도 그것대로 또 그건 의미는 있지만 난 잔정이 없고 막 그런, 아 나는 뭐 짐승을 봐도 귀엽지도 않고 뭐 애기를 봐도 안 귀엽고 뭐 남일을 본 꼭 남일처럼 봅니다. 저도 사도가 될 수 있을까요? 하신다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마음이 있듯이 남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존중해 주실 의향이 있나요? 하면 거기서 사랑의 싹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녀를 생각할 때도 자식도 남이다, 자식도 남이다 막 이런 거 되새기셔야 돼요. 자식이 나랑 둘이 아니다 이러면 또 막 그 집에 쳐들어가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자식도 남이다, 자식 개의 인생이 있는 거다 이런 거 곱씹지 않으시면 여러분 마음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게 한국인들은 또 그 각 민족마다 좀 다르게 방편이 쓰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민족은 너무 그 애정 사실 좀 과잉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랑으로, 양심에 입각한 사랑, 진리의 사랑으로 마음을 무장하시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 덜 괴롭습니다. 기대를 덜 하게 되고 자기를 덜 괴롭히는
그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치유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의 이런 진리들은요 분명히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놔요. 해보셔서 확실한 거는 꼭 챙기세요.